멸치국물이라든지 또는 해물육수 같은 거 있으면 양념 넣고 바로 끓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이종님 쌀 채널의 이종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TV를 보니까 임영웅 씨가 이렇게 미국 공연 가시기 전에 할머님하고 어머님하고 임영웅 씨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임영웅 씨가 가장 좋아하는 그 음식이 바로 오징어찌개더라고요. 저도 또 임영웅 씨 팬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임영웅 씨가 즐겨 드시는 그 오징어찌개를 이종님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소개해 볼까 합니다. 찌개나 국이나 탕이나 전골은 이제 국물이 우선 이제 맛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한 5컵 정도의 지금 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조미료를 안 쓰는 대신에 해물 팩이에요. 여기에 새우, 그 다음에 멸치, 다시마 이렇게 들어져 있는 이거는 물에다 좀 이렇게 담갔다가 끓이시면 훨씬 더 빨리 잘 우러나요. 그래서 이거 한 5분 정도 좀 담가 놓으시는 게 더 좋고요. 이제 불을 켜겠습니다. 여기에 무가 들어가면 왜 찌개들이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물을 넣어주는데 무는 그냥 이렇게 나박나박 썰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오징어 같은 경우는 금방 익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가 좀 이렇게 익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국물 낼 때에 여기에 물을 함께 넣어서 찬물에서부터 넣어서 20분 정도 끓이시면 되더라고요. 센 불에서 끓이셔도 됩니다. 네. 이제 채소 먼저 썰을게요. 여기에 이제 양파가 들어가는데 양파는 채 썰으시면 되는데 뭐 굵은 채 썰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반 개 정도 들어가면 되고요. 대파는 네, 약간 어슷하게 하면서 한 반대 정도 넣어주시고요. 두부는 익으면 두부가 좀 커지잖아요. 그래서 반 갈라서 이 정도로 썰어주시면 돼요. 두부 네. 너무 넓은 거보다 이 정도로 네. 그리고 여기에 청양고추를 쓰셔도 되고요. 칼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 쓰시고요. 너무 또 매콤해서 싫으신 분들은 그냥 풋고추 쓰시면 돼요. 이 홍고추는 이거 이제 약간 고추장, 고춧가루 넣어서 좀 붉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없으시면 안 쓰셔도 되는데 저는 있어서 그냥 좀 넣습니다. 더 맛깔스러워 보이기는 하니까. 지금 이제 부재료 다 썰었고요. 이제 오징어만 썰면 됩니다. 요즘에는요, 오징어 이렇게 다 갈라서 내장 다 빼서 파니까 그거 하시면 훨씬 더 쉽지요. 손질해서 반 잘라서 요즘에는 오징어가 안 커서요. 그냥 반만 갈라서 토막 내시면 되거든요. 한 1cm 정도로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뭐 냉동 오징어도 요즘에 이제 많이 쓰시니까 크다 그러면 길이를 3등분 정도 하셔도 됩니다. 오징어의 크기에 따라서 네. 이렇게 해서 오징어 썰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시면 돼요. 다리는 굵으면은 다리 하나씩 갈르셔도 되는데요. 요새 안 굵어서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자르셔도 됩니다. 네. 한 이 정도 썰으시고요. 네. 오징어가 이렇게 썰어서 손질이 됐으면 청주 한 스푼을 쫙 끼얹겠습니다. 네. 청주 없으면 소주를 쓰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가 됐으면 이제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네, 지금 한 소끔 끓으면은 처음 끓을 때는 센 불에, 그 다음에 이제 한 중불에서 15분 더 끓여서 토탈 한 20분 정도 끓인 거거든요. 이제 무도 좀 익었고, 네, 이렇게 해서 꼭 짜셔서. 네,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으면은 양념을 넣겠습니다. 네, 마늘은 두 큰술을 좀 넣을 거고요.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지요. 그래 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마늘 다진 거 지금 두 큰술 정도 넣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고춧가루는 이제 얼큰한 거를 좋아하시면 더 넣을 수도 있는데 저는 한 스푼 반 정도만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또 고춧가루에 따라서 맵기도 하고 덜 맵기도 하니까 이건 조절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고추장도 지금 한 스푼에서 한 스푼 지금 반 정도 큰술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펄펄 끓고 있지요. 이제 다 이 육수만 만들어 놓으시면 그냥 무슨
멸치국물이라든지 또는 해물육수 같은 거 있으면 그거 부어서 끓으면 양념 넣고 바로 끓이시면 돼요. 그래서 양파가 좀 들어가고요. 오징어 껍질째 넣으셔도 요새 오징어가 굵지 않고요. 신선한 오징어는 껍질째 넣으셔도 질기지 않고 또 이 벗긴 거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오징어도 넣어서 오징어는 그렇게 오래 안 끓여도 되니까 너무 오래 끓일수록 질겨지잖아요. 그래서 무 다 넣어서 익은 다음에 지금 양념 넣고 끓으면 오징어 넣고요. 지금 다시 또 끓기 시작하지요. 그러면 두부 좀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파도 넣어주시고 국간장은 한 숟가락 반 정도 저는 넣을 거거든요. 간은 이제 보시면서 또 맞추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고추를 넣어서 완성을 하면 네. 네, 이렇게 해서 오징어만 있으면은 간단하게 끓일 수 있는 임영웅 씨가 즐겨 드신다는 오징어찌개를 이종님 스타일로 만드는 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임영웅 씨 생각하면서 드시면 훨씬 더 맛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요리도 스타일도 이종님처럼 이종님 스타일 채널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